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저희 채널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큰 힘입니다. 그리고 화면 상단을 터치하시면 자막 기능이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4개국어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쭉 글로도 보면서 지식을 더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체중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체중이동, 트랜스퍼 뭐 어쩌고 이렇게 한다는데, 실제로 체중이동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런 느낌이지만 다이나믹 밸런스라고 해서 이 밸런스를 좀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체중이동이라고 PGA 매뉴얼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체중이 일로 가야 되고 뭐 어쩔 땐 이렇게도 쳐야 되고 이렇게도 쳐야 되기 때문에 꼭 이쪽 어느 쪽으로가 이동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뭐 애슬레틱 포지션이라고 해서 그 어떤 운동 준비 뭐 이제 그런 자세를 통해서 체중이동을 하는 게 좋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체중이동이 된다 안 된다는 그걸 갖다가 방법을 익히려고 해서 그래요. 뭐 어떻게 가고 또 백스윙 가고 뭐 이동 회전 뭐 이동 회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를 외우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냥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체중이동이 될 수 있는지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절대 스윙 이병 골프학교. 네, 체중이동. 늘 체중이동이 안 된다는 분들은 여기서 이런 형태 또는 이런 형태의 스윙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체중이동이 안 되는 이유는요,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 그리고 어떠한 습관이 반대로 들었냐, 공을 때리는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체중이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공을 갖다가 일단 세게 치려고 이런 분들이 있죠. 스윙을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선생님들에 따라서 특히 이제 그 선생님들 중에 나이가 어린 선생님들이 그런 지도를 많이 하는 걸 보는데 본인들이 엄청 유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 보세요. 발 다 붙이고 치잖아요. 다 붙이고 치고 돌아가잖아요. 이럴 때 잘 칠 수 있는 것 같죠. 헤드업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몸의 전체적인 움직임, 그러면 야구선수들도 이렇게 던지면 안 되죠. 던지고 가야지. 같이 힘쓰는 건 마찬가지인데. 늘 그쪽으로 몸의 이동을 시켜주면서 써주는 게 좋은데 여기서는 공이 아래에 있으니까 탁 치고 돌아가는 게 좋다라고 해서 발을 꼭 붙이고 계세요라는 레슨을 받은 분들의 특징이 여기서 스윙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사실 이것도 뭐 틀리다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 그렇게 해서 잘 칠 수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얘가요, 공을 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골프는 공을 치는 운동인 건 맞으니까. 그런데 체중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체중 이동만 연습을 해서는 안 돼요. 체중 이동을 위해서 체중 이동 연습을 하면 안 되고 피니쉬 연습을 하셔야 돼요. 피니쉬 연습. 그래서 공이 없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필드에서 살아남는 방법. 곧 죽어도 피니쉬. 그냥 공이 있건 없건 나는 피니쉬를 할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분들은 빨리 고쳐야 돼요.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가면서 피니쉬. 그냥 전체적으로 몸이 우쇼 하고 가면서 피니쉬. 우쇼 하고 가면서 피니쉬. 이렇게 해서 피니쉬. 특히 피니쉬가 쭉 가서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습관을 아예 들여야 돼요. 아, 나는 이걸 하러 가는 거야. 골프를 할 때 공을 던짐시키기 아니라 그냥 가서 이걸 그냥 하러 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저걸 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내 생각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동작하는 거 보세요. 여기서 이런 것도 좋지만 그냥 빨리 나는 피니쉬하러 가는 거야. 여기서 발 붙여도 빨리 피니쉬하러 가야 돼. 늘 피니쉬를 하러 가면 그 동작 자체가 오른발이 떨어져서 왼쪽에 다 넘어가 있죠. 그럼 이 상태라면 체중이동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체중이동도 인위적으로 팍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는 완성이 될지 모르지만 다른 부분이 엉키게 될 수가 있어요. 뭐 다운스윙이라든지 아니면 팔로스루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쪽에 신경이 쓰이니까 이쪽에 이제 집중이 되면 다른 부분이 소홀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무언가의 동작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럴 때는 쭉 피니쉬 가고 피니쉬. 그리고 저는 이제 아래에서 위로 스윙 하시라고 했죠. 쭉 피니쉬. 피니쉬. 피니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체중 이동이 못할 수가 없어요. 못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너무 쉽죠? 오늘 레슨은 너무 쉽습니다. 자, 봅니다. 하나 가서 쭉.
훅 피니쉬. 지금은 공을 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피니쉬를 한다는 느낌으로 갔어요. 또 여기에서 쭉 피니쉬 가고 뭐 세게 칠 필요도 없죠. 가서 쭉 가고 피니쉬. 그래서 피니쉬만 하면 체중 이동도 되고 그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에이 이병호 프로, 당신은 프로니까 체중 이동이 되지. 그리고 피니쉬도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저는 늘 여러분께 반문을 하는 게 있어요. 저는 피니쉬하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프로처럼 칠 수 있게 된 겁니다. 피니쉬하는 연습을 습관화를 시켰기 때문에 일관되게 공을 치게 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피니쉬 프로니까 피니쉬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피니쉬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여러분들이 일관되게 공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을 보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치는 게 골프가 아니라, 그러니까 늘 여러분답게 치는 거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그냥 치는 거예요. 그 스타일에 맞게. 그런데 저희는 치고 프로기 때문에 피니쉬를 잘하는 게 아니라 피니쉬를 하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피니쉬를 하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공이 잘 나간다는 거예요. 왜 체중이동이라는 건 해야죠. 힘을 쓰려면 확 옮기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좋아, 알았어. 그럼 체중이동을 하려면 피니쉬를 할게. 그런데 넌 이제 40대 중반이어가지고 아직 피니쉬 되지만 나는 이제 60대고 70대가지고 피니쉬 안 되는데 그걸 나한테 지금 뭐 하라고 하면 어떡하는 거야? 이런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죠. 피니쉬는 제가 피니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피니쉬는 쭉 이렇게 풀 피니쉬를 만드는 것만이 피니쉬가 아니에요. 그냥 딱 내가 할 수 있는 유연성. 아놀드 파마 그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 같은 경우 나중엔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이거 그러면 이 풀 피니쉬 아니잖아요. 타이거 우즈처럼. 저는 너무 궁금해요. 타이거 우즈가 저랑 거의 같은 또래인데 만약에 30년 후에, 그럼 한 70대 중반이 되죠? 그럼 30년 후에 나왔을 때도 그 폼으로 치고 있을까? 그땐 타이거가 어떤 폼으로 치고 있을까? 그 멋있는 게리 플레이어라든지, 잭 니클라우스라든지, 결국엔 그분들도 옛날 폼은 있지만,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타이거는 어떻게 치고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은 있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돼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유연성에 맞는 끝점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까지는 갈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 풀피니쉬가 아니어도 나는 요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 이건 못하겠지만 요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 아니면 요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 해서 발동작을 보면,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옮겨놓은 그 티는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이거는 체중이동을 동반한 멋진 피니쉬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70대 골퍼가 탁 해가지고 쫙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것도 이상해 보여. 이것도 이상해 보여. 저는 아마 70대면 이렇게 치고 있을 것 같아요. 탁 하면 요 정도로 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게 피니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공을 때리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섀도우 트레이닝의 일종이지만 공을 때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딱 이 체중 이쪽으로 왼쪽으로 넘긴 그 상태에서 내가 유연성이 안 되면 여기, 유연성이 되면 여기, 그 피니쉬의 끝점을 만들어 놓으시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공을 칠 수 있어요. 그리고 골프를 잘 칠 수 있게 돼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당신이 프로니까 피니쉬를 잘하는 거지가 아니라 피니쉬를 연습을 해서 습관을 만들었더니 프로가 된 거예요. 프로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되게 쉽잖아요. 뭘 해야 되는지 뻔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프로치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 뭐 이 피니쉬는 아니어도 착 버티고 있어요. 당신은 뭐 프로니까 이 피니쉬를 지킬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저는 여기서 이 어프로치를 피니쉬를 연습을 했기 때문에 프로가 된 거예요. 이제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자, 여기서 공을 치는 연습도 물론 했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지금 공을 쳤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피니쉬를 올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늘 일관된 샷을 할 수가 있었고 여러분들도 일관된 샷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골프도 좀 더 쉬워질 것이고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체중 이동이 안 되는 분들은 자꾸 왔을 때 뭐 여기서 이렇게 디디세요. 좋아요. 이것도 좋은데 그건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렇게 파트로 하지 말고 그냥 쭉 피니쉬만 돌려보세요. 피니쉬로 돌리는데 어떻게 체중 이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 꼭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딘가가 고장났다고 그걸 고치려고 하지 말고 전체 그림을 봐서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골프 스윙이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왜? 사람 몸은 자동차랑 달라요. 고장났다고 거기만 고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 흐름을 보고 어디서 끌어오면 될까를 한다면 충분히 그 동작은 쉽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동작으로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꼭 믿어보세요. 아셨죠? 쉽죠? 체중이동. 피니시면 하면 되니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꽝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이병욱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